올 시즌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보여주지 못한 기아 타이거스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젊은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개편해 내년 시즌에 재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25톤 컨테이너 트럭에 수화물을 싣고 선수들이 줄지어 버스에 탑승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 46명이 마무리 훈련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로 떠났습니다. 부진한 팀 성적을 반영하듯 선수들을 배웅하려 나온 팬들은 크게 줄었습니다.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기아는 승률 5할에도 못 미치는 5위를 기록하며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지난해 40승을 합작했던 선발 원투펀치는 24승을 거두는 데 그쳤고 마무리 김세용과 윤성민 선수도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3할 가까운 팀 타율로 좋은 공격력을 뽐냈지만 신인 선수 육성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육성 선수라든가 지금 뭐 있는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좀 패기 있게 올라와서 뭔가 좀 분위기 세세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저 상태로 간다면은 내년도 좀 희망이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내년 시즌 재기를 노리는 기아는 최근 선수 15명을 방출하는 등 팀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출 명단에는 3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공헌한 임창용 선수도 포함돼 팬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임창용 선수가 실력이 없다면 당연히 방출돼야 돼요. 근데 148km를 던지는 투수를 신인 선수 중에 그만큼 던지는 사람 있어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기아는 지난 25일 팀에 합류한 강상수 투수 총괄 코치를 통해 젊은 선수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년째 젊은 선수 육성에 이렇다한 성과를 내지 못한 기아가 팀 체질을 개선해 내년 시즌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